직매분촉 여의보호박님의 법어집 서문 소달지 캄포 림포체 직매분촉 림포체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스님과 함께했던 날은 저의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며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의 청중을 대하시는 심오한 불법을 강의하시거나 세상의 도리를 가르치시거나 모두 듣는 사람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림포체께서는 존귀한 분이신데도 당신의 말과 행동에 군림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온화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스승님께서 항상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부처님과 같이 스승님은 불법을 전수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통해 자신을 뚜렷이 알게 되고 세계를 알게 되고 일체 만법의 찬 모습을 이해하고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불교가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10년간의 대참사 후에 스승님께서 중국 내의 티베트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티베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족 출신의 비구, 비구니, 제가 여성, 제가 남성의 사중 제자를 둔 고승 대덕이십니다. 1987년부터 2004년 초 스승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저는 스승님의 중국어 통역자로 항상 곁에서 모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18년 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남아있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별로 없습니다. 스승님의 입적 10주기를 맞이하여 제가 온 힘을 다해 스승님의 국내외 강의 자료를 찾아 모으고 그중 일부분을 선별한 것을 중국어로 편역하여 스승님과 인연 있는 여러분께 공양합니다. 200여 년 전 초대 도둑첸 직매 틴네 오젤께서 직매 푼촉과 인연을 맺은 자는 모두 극락왕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건 역시 상서롭습니다. 여러분이 불제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책의 글자 하나, 구절 하나가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이며 제 개인의 분별심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스승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예리하여 누군가는 이 책을 본 후 바늘방석에 앉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티샤 존자께서 급소를 찌르는 비판이 바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고 제자의 과실을 지적하는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깊으면 꾸짖음도 큽니다. 스승님의 엄격함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준엄하게 꾸짖는 것처럼 모두 자비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일깨우는 가르침을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인연이 있어 이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으니 소호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앞길을 영원히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제자 소달지 나무아미타불을 600만 번 외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조금만 사유해보면 고통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기가 제일 낮은 수행자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미타불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전심전력으로 왕생하는 소원을 빌고 가르침에 따라 실행하고 오욕죄와 정법을 버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석가모니 불과 아미타불께서 친히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합니다. 전에 한 스님이 공공연하게 직매 분촉은 나무아미타불을 600만 번 외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가 어찌 그리 쉽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님은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아미타경에 근거한 것으로 분별심으로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명호를 600만 번 외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스승님인 툭가 림포체와 제 14대 달라이라마 툴쿠 동각 펜페니마께서 저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나무아미타불을 600만 번 외게 하면
그 사람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비록 저의 품행이 비천하지만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이 증명하므로 여러분 모두 잘 보러나여 명호를 외세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금생과 내세에 가장 이로운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보현 행원품을 한 번만 염송하더라도 모든 사악한 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법을 수행하면서 좋지 않은 연이 없기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곧 보살이 되는 성자도 각종 고통과 좌절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굳건히 스승님과 산보에 기도하고 외부 환경에 속박되지 않으면 반드시 강력한 가호를 얻게 되고 그리하여 빠르게 해탈을 이룰 것입니다. 사실 수행자의 마음에 정념이 있으면 어떤 것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시 마왕 파순이 부처님 앞에서 직접 인정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악마의 장난은 결코 불제자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만 강하다면 보현 행원품을 단 한 번만 염송하더라도 모든 사악한 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귀한 가르침입니다. 남을 욕했다면 바로 옴 바지라 사트바 훔을 염송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쟁이, 좁쌀눈, 난쟁이, 뚱보, 심지어 듣기조차 민망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늘 뚱보라 부르면 그렇게 부른 사람은 500세 동안 뚱보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은 작은 잘못이 후회할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저의 스승님 툭가 림포체는 별명을 붙이는 인광보에 대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파툴 림포체도 대원만 전행에서 누군가가 18종류의 동물 이름으로 별명을 붙여 남을 욕했는데 후에 18개의 동물 머리를 한 괴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로 만든 업이 가장 짓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성자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말할 시기나 상황, 경중을 잘 생각한 후에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평소에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자신의 입을 잘 단속하고 함부로 악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엄력 때문에 억제하지 못하고 남을 욕했다면 즉시 옴 다지라 사트바 훔을 적어도 1000번에서 10만번 염송하세요. 이 진언의 무량한 가호로 어떤 끔찍한 업장도 깨끗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보리심으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것은 아주 깊은 마음의 도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였고 운 좋게도 130여 명의 뛰어난 스승님을 따라 수학했으며 또 인연이 되어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불법을 강의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모든 불교 법문 중 보리심의 가르침이 가장 심오합니다. 보리심을 실제로 수행하여 얻는 이익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단지 이 법문을 듣기만 해도 해탈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보리심으로 생활하고 수행하면 헤아리기 어려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건강과 장수, 풍족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 나아가 사회 전체의 갖가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오욕에서 누리는 쾌락은 아주 미미하지만 뒤따르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욕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과오를 잘 모르고 이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으며 밤낮으로 오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 불필요한 오욕을 추구하느라 많은 힘을 써버립니다. 인생이 아주 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은 이에 동감할 것입니다. 한 살부터 10대까지는 노느라 바쁜 아동 시기이며 이 시간은 꿈처럼 희미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인생의 전성기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종종 가정이나 일에서 여러 순조롭지 않은 일을 겪느라 선법을 지키며 수행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몸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악행을 끊고 선행을 하고자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귀중한 인생을 흥청망청 보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욕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여러 방법을 써서 오욕의 본성을 알아야 하고 욕망에 좌지우지되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Thank you.